오늘은 백합과에 속하는 명이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옛날 보릿고개에 먹을 게 없을 때 식량 대신 먹었으며 주민들의 명을 이어준다 해서 명이라 불릴 정도로 구황식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울릉도와 지리산 설악산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정식 명칭은 산마늘이고 한의학에서는 각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산마늘과 따로 구분지어 부르고 마늘과 파, 달래, 솔, 명이나물이 모두 비슷한 향이나 효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명이는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농가에서 재배가 활발하며 간혹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 국산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가격은 1kg에 1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하루 20kg을 채우면 수십만원 벌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생업을 뒤로하고 명이 채취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잎은 4월부터 5월 초순 전후가 적기이고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관상용과 식용 및 약용으로 집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녹색 채소가 지니고 있는 엽록소까지 함께 있어 보약이라 해 신선초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화촉진과 기름기를 잡는다 하여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 최고의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쌈채소로 많이 먹고 있으며 독특한 마늘향이 있어 고기에 싸서 먹을 때 마늘이 필요 없고 장아찌를 비롯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과 알리신, 폴리페놀, 디알릴디설파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방에서는 마늘과 비슷한 효능이 있다 하여 위장병을 예방하고 기관지염, 헛배가 부른 증상, 신경쇠약, 생리불순 등에 적용합니다. 또한 맥이 느리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근경색에도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혈관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명이나물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 암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식중독균에 대해 인체 내 비타민 B 흡수를 촉진하고 항혈전작용 물질이 발견되어 기능성 식품 의약원료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허 논문 보고에는 혈당 및 혈압 강하 작용, 항균효과, 항혈전 기능이 확인되어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한 채소로 분류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2성 고지혈 및 비만에 관한 명이 추출물의 효과를 연구한 내용에서 산업적 동향이 있으므로 비만 억제 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로리가 100g당 35kcal로 열량이 매우 낮아 지방 축적을 예방해주고 섬유소가 풍부해 변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한의학회지 분석자료에는 고지방식이 생지에서 명이잎 추출물의 혈당 강화와 고지혈증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방식이 생지에서 명이잎 추출물의 혈당 강화와 고지혈증 치료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혈청 글루코스와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1일 동안 제공하여 고지방식으로 유발된 당뇨와 고지혈증이 잎 추출물 투여로 크게 저해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명이나물 잎 추출물은 식이로 유도된 당뇨와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으니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명이나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이나물은 간장에 절여서 장아찌로 많이들 담궈 먹습니다. 특히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고기랑 궁합이 잘 맞아서 돼지고기나 삼겹살에 싸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쌈이나 나물 및 겉절이로 이용할 수 있고 잎이나 뿌리를 건조시켜 산재 및 환재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명이나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위벽을 자극해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이든 과식을 하면 몸에 좋은 것도 탈이 생기게 되니 항상 적당히 조절하고 오래 복용하면 무병장수할 수가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